아, 이거 한 잔 아니네. 우드기로 나는데? 어? 근데 별로 안 부었는데? 어. 어, 붓고 있다. 붓고 있다. 왜 나는 이렇게 옆으로 붓지? 왜 눈물 모양으로 멍이나 부는 거지? 누가 코수술 안 아프다 그랬어? 진짜 아파, 코수술. 근데 진짜 붓기 많이 빠졌죠, 여러분.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코가 된 것 같아서 그 점이 제일 마음에 들고, 절대 성형을 권장하는 영상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코 수술을 하러 가요. 원래 이번 달 말에 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그냥 확 앞으로 당겨져가지고 혼자 올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언니까지 와주셔가지고 성범이 없는 성범이 가족의 기억이 성범이 없이 혼자 껴가지고 병간호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언니랑 서울까지 차 타고 오셔가지고. 강남 처음 와보세요? 난 강남 왔을걸? 아니, 아버님도 운전하시는데 서울 운전 너무 힘드시다. 여러분, 부산 운전 진짜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울 너무 힘들어, 운전하기. 그래서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지금 병원까지 태워다 주신대요. 서울길이 어려운 부산 시부모님. 여기는 무자비하게 끼어들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곳이에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부산이 운전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서울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운전하기가. 마지막 코 많이 보여줘야지. 근데 해도 막 엄청 막 높게 하는 거 아니어가지고. 근데 저 메이크업 해주시는 원장님이 제 코가 너무 말랑말랑해서 잘 될 것 같아요. 너무 코가 말랑말랑하대. 오, 이 카메라로 보니까 코가 완전 삐뚤어진. 이 코 삐뚤어진 것만큼 어깨가 삐뚤어진 건가? 여러분, 제 콧구멍 잘 봐주세요. 전 콧구멍 짝짝이거든요. 수술하고 짝짝이 됐다 할까봐. 아, 내 귀 없어진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네요.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 귀? 그래, 맞다. 여기 귀 들어가니까. 기숙말 할 때니 코에 대. 어, 근데 코 수술하고 많이 웃으면 안 된다던데. 말도 하지 말아야지. 너무 쬐끔해 코가. 이제 세수하고 그러고 상담 받고 들어갈 것 같아요. 세안도 했고 상담 받고 사진 찍고 그러고 들어갈 것 같아요. 하필 오늘 생리가 터져가지고 너무 지금 아파 죽을 것 같아. 제 코 많이 받으세요. 틈틈이 코를 찍어놔야겠어. 코가 이렇게 다소 좀 길어 보이고. 맞아요. 좀 코가 밑으로 내려와 있어서. 맞아요, 끝. 원하는 그런 사진은 그 뉴진 스탠딩 뭐 이런 정도라면은 비율상으로 봤을 때 코 여기 비율이 좀 더 짧고. 네. 좀 더 짧고 옆모습을 보면은 이 길이감이 좀 이 비순각이라고 하는 이 각이 조금 올라가 있고 이쪽 코끝이 좀 많이 서 있죠. 네. 이렇게 가는 라인이라서 표현력을 봤을 때는 지금 코 모양이 이런 모양이라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올려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처진 그런 느낌을 이런 식으로 올려줘서 이제 코를 만드는데 정면에서는 콧볼이 여기가 넓진 않는데 네. 코끝 여기가 뭉툭하기 때문에 둥글면서도 조금 또렷하게 이렇게 네. 가는 거고 여기가 살짝 넓은 편이기 때문에 이쪽을 모아주는 거. 그러니까 무보형물로 수술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데서 이제 변할 수 있는 정도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코가 또 너무 작아지. 작아지진 않아요. 네. 코끝이 이렇게 올라갈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약간 길어 보이고 네. 이런 식인데 약간 모양이 안 잡히죠, 지금 봤을 때도. 그러니까 각도가 살짝 올라가면서 네. 여기가 또렷해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는 절골해서 이렇게 모아줄 거고 옆에서 봤을 때는 너무 길어 보이죠? 살짝 길어 보이죠? 이 정도 선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 선의 코끝이 이 정도 선이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을 먼저 좀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그 여기 코끝을 조금 이렇게 올려서 좀 뚜렷하게 하는 정도. 코 수술을 했다, 막 코 수술의 전후 차이가 엄청나다 그런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고 하진 않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려면 네, 네. 뭐 콧대나 이제 전체적으로 엄청 높이는 건데 그게 저도 화려한 건데 소연님 그런 이미지나 그런 원하는 바에 딱 맞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건 조금 자연스럽지만은 본인의 단점을 최대한 좀 커버할 수 있는. 저는 그냥 얼굴에서 좀 그냥 중심이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메이크업하면 쉐딩을 하면 이렇게 좀 가 보이잖아요 중간으로. 그쵸. 근데 지금은 너무 여기가 좀 이렇게 여기가 좀 퍼져 있고 네. 약간 또렷한 그런 이제 입체감이 없는 거죠. 네, 네, 또렷한 느낌이 조금 더 주는 정도의 수술이고, 그리고 수술은 코끝은 이제 비중계 논골이랑 귀염골로 수술을 할 거고, 다른 거 뭐 재료를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수술 후에 한 1, 2주 동안은 숨쉬기가 약간 불편할 수도 있어요. 안쪽이 좀 부어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한 2, 3주 정도면은 자연스럽게 괜찮아질 거고, 연골 채취는 여기 귀 뒤쪽에 이렇게 절개해서 이쪽에 연골을 떼고 다시 귀를 봉합하고 여기를 압박해 놓을 거예요. 코끝 높이가 떨어지거나 이제 내려가거나 그러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은 네. 수술방으로 들어갈게요. 네. 준비할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그냥 준비하면 돼요. 네. 네. 지금 좀 대기하다가 수술 들어갈 것 같거든요. 뭔가 이제 제 코 수술을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아까 제가 상담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진짜 약간 티 날 듯 안 날 듯?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제 얼굴에 화려한 게 안 어울리는 거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화려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해도 진짜 그냥 이런 가지고 있던 단점들을 조금 보완하는 정도로 그 정도로만 하고 싶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됐고, 일단 제가 원래 예전부터 코가 되게 많이 컴플렉스였거든요. 남들은 이제 제 코 되게 귀엽고 예쁘다고 하는데 제가 코가 끝에가 되게 길고 여기는 또 작아요. 그래가지고 좀 코가 전체적으로 좀 길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도 되게 길어 보이고 제가 콧대 자체가 없는 편은 아닌데 끝에가 되게 내려와 있고 여기 옆부분이 좀 뼈가 넓대요. 그래서 이제 쉐이딩을 안 하면 얼굴에 약간 중심이 안 잡혀 보이면서 음영이 안 잡혀 보이면서 되게 넓적해 보이는? 그러니까 코 때문에 되게 얼굴이 좀 넓적하고 길어 보이는 그런 상태여서 컴플렉스가 되게 있었단 말이에요, 코에. 그런 부분들만 좀 보완을 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 이거 하기 전에 해야 될 일들도 다 끝내놨고 강제로 2주 휴가를 꼼꼼하게 남겨볼게요. 어? 물 떨어졌다. 어? 이거 때문에. 어디 아파? 아니요. 코 하나도 안 아파요. 코 하나도 안 아파요? 응. 코가 이상한데요, 지금? 어떻게 썼어요? 코 하나도 안 아픈데. 어? 코가... 코 하나도 안 아픈데. 아, 아니, 너무 멀어요. 기가... 만두이 됐죠. 아직 만두 안 됐어요. 귀 괜찮은데? 진짜요? 아직 안 부어, 하나도 안 부었는데. 진짜요? 응. 어? 이빨이 왜 이렇게 예쁘지? 잠깐만 있어봐. 아니 잠깐만요. 야, 네, 자, 잠깐 앉을까요? 네. 이렇게 입술에다 왜 해. 머리 한 번만 들어볼게. 머리 한 번만. 언니 웃기지 마세요. 아유 한 잔 아니네. 무득 일어나는데? 천천히 천천히 먹어야 돼요? 코에 부딪힌다 앉으니까. 콧대가 높아서. 괜찮은데? 진짜요? 어. 쌍꺼풀 수술 한 것 같죠? 아니 아무 때나 가도 되겠는데 지금 돌아다녀도 되겠는데 우리 신세계 갈 건데 니 하고 같이 갈 건데 이거 마스크 끼면 아무 표 안 나겠는데 신세계 좀 이따 간다 해놓고 왔는데 맞아 언니 그렇게 웃어야 돼요 입을 벌려서 웃으면 안 돼 근데 물 마시니까 귀가 막혀요 어? 근데 별로 안 부어도 돼? 어. 내일 되면. 어, 이모! 내일 되면 좀 모르겠다, 어찌됐 식사하면서요? 우리 밥 먹었지. 밥 안 드셨어요? 어머니만 드셨다 그러고. 신세계 가서 먹으려고. 언니는 안 먹었다고. 신세계 가서 먹으려고. 그럼 지금 갈래? 신세계? 지금 가도 돼요? 괜찮아요? 진짜? 응. 수술 직전에 간호사 선생님이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조목 끄고 오세요 이래서 제가 정신없는데 화이팅! 이러고 의사 선생님 귀 빨리셨을 것 같은데 재우고 나니까 조용하네 이랬겠다 아 근데 코가 비염 있을 때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비염 때문에 코 숨 모실 때랑
똑같은 느낌인데 그냥 밥 먹을 때 이제 이렇게 막히는 느낌. 어, 팔털 뜯겼다. 아파요. 또 아파요. 옷가 입고 나면 주의사항 안내해드릴게요. 먹는 것밖에 안 되는데. 했다 했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대추. 어. 아, 부끄러워. 그리고 이제 가면 사진 같은 거 그리고 진짜 많이 안 부었어. 맞죠? 눈 별로 안 부었죠? 굶어도 된다. 굶어도 된다고. 한 정도 굶어도 되지. 안 돼요. 우리 모노스케 그런 거 먹을 건데. 씹을 수 있는 거 진짜. 지금 코하고 다 같이 가로수길 왔어요. 어, 붓고 있다. 붓고 있다. 물 많이 부었다니까? 어, 부었다. 붓고 있다. 어, 물이 빨개졌다. 진짜요? 어, 붓고 있다. 오. 지금 죽을 찌개 그렇게 다 지금. 지금 괜찮은데? 아니, 완전 물정해요, 저. 갑자기 다 같이 애플 가가지고 숙덕 구매하고. 멀쩡한데 지금? 구운 얼굴 예쁜데? 와. 내일 집에 가서 해줄게. 오, 맛있겠다. 이 숟가락 입에 안 들어가. 이거 되게 이거 괜찮아요. 맛있겠다. 코수술 첫날에 다들 죽 먹던데. 죽이도 죽. 이탈리아 죽. 좋았다. 나만 사람인데. 이 동네 자체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별로 없어. 여기서 나만 사람이랑 나이가 많은 사람을 뜻한답니다. 밤하게 괜히 남한 사람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남한 사람 못 알아들을걸. 나 혼자. 사람들이 보면 신기하긴 하겠다, 맞죠? 남편 없이. 어, 이거예요. 이게 제 거다. 이거. 여러분, 오늘은 3일차. 근데 붓기가 지금 눈이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카메라를 못 찍겠어. 이만큼 부을 줄 몰랐는데 제가 원래는 어제 솜불 제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병원이 휴진이어가지고 어제 솜 제거 못하고 이제 오늘 제거를 하러 갑니다. 와, 근데 진짜 첫날에 제가 영상 찍었는데 그만 이만큼 진짜 안 부었었잖아요. 근데 눈이 진짜 살짝만 보여드리면 이만큼 너무 부어가지고 진짜 너무 징그러워서 비위가 상할까봐 여러분들한테 못 보여드리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기 볼 쪽까지 이게 붓기가 다 내려와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점점 붓기가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걷고 산책 많이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코수술 안 아프다 그랬어? 진짜 아파, 코수술. 코가 진짜 잘 때 누가 나를 세게 때린 것처럼 내 코를 주먹으로 진짜 강타한 것처럼 너무 아프고 일단 귀가 더 아파요. 귀가 너무 아파요. 막 못 씻고 이런 거는 딱히 찝찝한 건 없거든요. 일단 머리는 그냥 그런데 피부가 너무 기름이 지는 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찝찝해. 그래서 오늘은 일단 얼굴을 다 가리고 솜을 빼러 갈 겁니다. 진짜 살짝 어제 후회됐어요. 잘 때 목이 너무 아파서 약간 목이 뻐싹뻐싹 마르고 입술도 지금 벌써 다 텄거든요. 있는 대로 살 걸 하고 너무 후회를 한 순간이었어. 너무 아파. 이 정도의 대수술은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코수술 한 사람들 너무 존경스럽고. 일단은 저는 오늘 KTX를 타고 갈 건데 어머님께서 같이 가주신다고 하셔서 KTX에서 일단 푹 잠만 잘 것 같아요.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솜 빼고 와가지고 지금 솜뺀 상태인데
눈 붓기가 원래 쌍꺼풀에 엄청 있었는데 그게 이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다들 손 빼면 엄청 시원하다고 그 뒤부터 살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손을 빼도 코가 엄청 막혀있어요. 원래 비염이 너무 심해서 그래도 살 것 같긴 한 게 물 마실 때 조금이라도 이 목 뒤로 넘어가는 이 올라가는 느낌이 덜 들더라고요. 일단 지금의 저의 옆모습, 지금 붓기가 이 볼살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얼굴이 엄청 네모네 보여지고 입이 진짜 조그매졌어요. 차마 눈은 못 보여드리겠어가지고 여기까지만. 일단은 아직까지 붓기차 한 번밖에 안 먹고 산책만 하고 있거든요. 냉찜질도 안 하고 내일부터 조금 열심히 해볼 거예요. 방금까지만 해도 콧물이 진짜 피가 섞인 맑은 콧물이 주룩주룩 나가지고 계속 닦았었는데 지금은 좀 덜 나요. 징그러울려나 너무 이렇게 보여주면. 붓기가 쫙쫙 빠지길 기다리며.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과교정이 돼야 나중에 더 내가 원하는 각도로 최종으로 그렇게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붓기 대박이다. 여러분, 오늘은 코 수술한 지 4일차인데 지금 손 뺀 뒤로 시원할 줄 알았는데 코에서 일단 콧물이 너무 나오고 여전히 잘 때 목이 마르고 밥 먹을 때도 좀 맛이 많이 느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좀 아직까지 코가 안 뚫려서 한 일주일은 더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남들 영상 보는데 남들은 다 붓기 빠질 때 예쁘던데 왜 이렇게 나만 괴물같이 빠지는 줄 알아요. 나만 이렇게 붓는 것 같아요. 진짜 남들 왜 나는 이렇게 옆으로 붓지? 원래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닐까? 왜 옆에가 붓지? 그리고 지금 약간 붓기가 너무 심해서 눈 앞에도 이렇게 좀 몰려 보이고 이렇게만 보면은 코 수술 망한 사람 같아요. 진짜 이 얼굴만 보면 왜 이렇게 다들 예뻐? 붓기 빠질 때. 그래도 어제부터는 해변으로 약간 이렇게 얼굴 닦아내는 거는 시작했거든요. 세안을 못하니까 일단 유분기라도 좀 걷어내주고. 코 이거 부복 떼자마자 진짜 각질 제거할 거예요. 이게 유분기가 있으니까 테이프를 붙이는데 다 자꾸 떨어지더라고. 아니 코 손 빼고 나서부터는 붓기가 쫙쫙 빠진다던데. 아 근데 좀 빠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진짜 너무 심했잖아요. 그리고 저도 흉 터지는 게 너무 심해서 이거를 꾸준히 발라줄 겁니다. 안녕. 그리고 또 다행인 게 딱 수술했을 때 콧구멍이 짝짝이로 된 사람들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짝짝이는 아닌 것 같아요. 붓기가 있어도. 근데 앞트임이 왜 됐지? 붓기 때문에 앞트임 된 거겠지? 앞에가 너무 눈이 몰렸어. 그리고 어머님이 타주신 머니 커피. 죄송해요. 눈에 배드케 없어졌다. 루이야, 언니 한번 봐봐. 아니, 너무 찰싹 떨어졌다. 루이. 닭죽 진짜 속 많이 가다. 우와 대박이다. 해줄까? 아니야. 너무 손이 많이 갈 것 같아. 네가 해야지. 와 너 부럽다. 요리 잘해서. 약 먹을 만큼 안 먹으라고. 나중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너무 부럽다. 저렇게 요리 잘하는 사람 맞죠? 이 잘하잖아. 어머니도 잘하시죠. 난 내 하나 할 줄 모르지. 네가 잘하잖아. 저 못해요. 저도 저렇게 저도 머리에서 뭔가 나와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러고 싶은데 저는 딱 아는 맛밖에 못하니까. 나도. 그래도 잘하시잖아요. 오늘은 5일차. 뭔가 어제까지만 해도 좀 붓기가 아예 안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쪽이 눈 밑에가 조금 내려왔어요. 아직 이쪽은 조금 붓기가 있고 이쪽 눈은 이제 거의 다 빠질 것 같고 이제 여기만? 이 밑에만 좀 빠지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씻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아. 자꾸 미용실 가는 거를 실패해요.
이게 약간 이렇게 처음에 과교정이 돼야 나중에 예쁘게 최종적인 그 각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도 여기서 했다 했잖아요. 그때 그 친구도 처음에 엄청 들창이 됐었는데 2주 지나니까 되게 예쁘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5일차 되니까 통증은 진짜 아예 없고 그냥 속 빼고 살 줄 알았는데 속 빼고 나서도 코가 엄청 막혀요. 그리고 콧물이 계속 나온다는 점, 그리고 귀가 좀 아프다는 것. 오늘은 8일차고 수술 직후에 본 거 말고 이제 두 번째 보러 가는 날인데 지금 원래 제가 멍이 엄청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아마 한 2, 3일 동안 제가 이 영상을 안 남겼었거든요. 왜냐면 얼굴 붓기랑 멍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안 남겼었는데 안 남기는 동안 며칠 사이에 진짜 붓기랑 멍이 확 빠졌어요. 지금 보면은 뭐가 제일 좋아졌냐면 일단 이 눈 주변에 있는 이런 아이라인 같은 멍이 사라지고 대신에 지금 좀 이런 노란 색깔 멍으로 바뀌었고 왜 이렇게 멍이 남는지는 모르겠지만 눈 밑에 멍이 가오나시처럼 남았거든요? 근데 왜 삼각형으로 멍이 남는 왜? 삼각형이고 왜 눈물 모양으로 멍이 남는 거지? 이 원래 눈이 제가 밑에가 엄청 부어서 좀 징그러웠었어요. 그래서 눈이 위에가 이렇게 톡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옆에 봤을 때 엄청 부었었는데 지금 보면은 옆에 봐도 눈 밑에 붓기가 되게 많이 빠진 상태고 얼굴 밑으로 지금 멍이 막 엄청 내려왔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쪽으로 지금 내려왔는데 그래도 많이 빠진 상태? 그리고 코 아픈 것도 아예 없고 지금은 좀 뭐라 해야 되냐면 코가 되게 코딱지가 많은 느낌? 냄새는 지금 맡아지는데 코딱지가 많아서 코가 되게 불편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피부가 진짜 여러분 며칠을 세수를 못하니까 와 각질이 진짜 장난 아니게 올라오는 거예요. 어제 일단 긴급 처방을 하긴 했거든요. 각질 제거하고 웰라쥬 앰플 바르고 했는데 그것만 해도 살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막 벅벅 씻고 싶어요. 지금 그냥 해면으로 기름기, 유분기만 조금 걷어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코 상태도 보면은 보복이 지금 많이 떴거든요. 붓기가 빠져서. 그래서 붓기가 이렇게 점점점점 약간 콧대가 점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부담스러웠었는데 지금은 조금 계속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여기는 아마 이 위에 때문에 어쨌든 지방러는 오늘 경과보로 KTX까지 타고 서울로 갑니다. 다녀올게요, 여러분. 코 앞에 실밥 뽑고 코 안쪽에 좀 소독하고 갑시다. 그리고 귀도 한번 볼게요. 네. 아, 부목 제거하는 줄 몰랐어요. 아직 많이 부어있어가지고. 조금만 더 움직일게요. 부목 제거는 아픈 것 같아요. 바로 아무래도 제거를 테이프가 떨어지는 그 느낌 있죠? 기름이 많아서 괜찮지 않을까요? 한번 볼게요. 아야. 기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건조하네. 아야. 너무 아파요. 되도록이면 문지르지 마시고. 피지 관리 너무 하시고 싶으시겠지만. 아직 안 돼요. 네, 한 달간은 하시면 안 돼요. 화장은 언제부터? 내일 이 시간 이후부터 하시면 되시는데. 이 코 있는 데 있죠? 네. 너무 두껍게 하지 마세요. 네. 지우기가 힘드니까요. 네. 그리고 코 앞에는 이제 실밥이 오늘 뽑았잖아요. 네. 거기만 좀 피해서. 세수 못하는 것 같아 괴로운데 머리는 진짜 아까워니까 너무 나대요. 만약에 실밥대로 가면은 머리 감아야 되면 어떡하냐고 저희 신부님이 소연이 씻어야 돼서 어떡하냐고. 아 이제 실밥을 조금 뽑아볼 건데요. 별로 안 아파요 이제 뭐. 아, 별로 안 아프고 뭐 전혀 안 아프지는 않은데 그래도 따끔따끔 하기는 하겠죠. 근데 못 참을 정도는 아니고 혹시라도 너무 아프거나 힘들면 이야기하면 쉬어도 할 수 있거든요. 어때요? 하나 뽑았어요. 안 오는 게 맞나요? 응. 귀는 좀 어때요? 아파요. 귀가 좀 더 아픈 것 같아요. 보통 대체적으로 좀 귀를 더 많이 아파하시기는 해요. 1주 내로 멍이 빠지면서 이제 좋아질 거예요. 여기 그 요 인중 부분 똥똥 요렇게 똥똥한 것도 붓기죠? 맞아요. 우리가 약간 지금은 붓기가 있으면은 단순히 피부가 좀 당겨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붓기가 지금 옆으로 뻗어있기 때문에 코끝이나 콧대나 좀 붓기가 빠지면서 나으실 거고
각도를 그냥 자연스러운 정도에서 올렸어요. 너무 많이 네. 올리면은 들려 보일 수 있어서 네. 그런데 지금은 살짝 들려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 그럼 내려와요? 지금은 호흡이 많이 빠지긴 했는데 아직은 막 코로 많이 숨 쉬면은 안쪽에서 더 부을 수 있어서 너무 코로 열심히 숨 쉬려고 안 해도 되고 네. 먹은 그래도 한 2주까지는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 쌍수했냐고 물어봐요. 은밀치만 네, 원래 엄청 이렇게 엄청 심했는데 이제 빠지면서 하는데 약간 노래지면서 이제 그럴 건데 한 1주 뭐 길게 2주 정도면 빠지긴 빠질 거예요. 구멍을 뗐으니까 어디 부딪히거나 이제 닿지 않게 좀 조심하는 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았어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 구멍 떼고 붓기 레이저 받고 있는데 제 코를 검사할까요? 아직 근데 엄청 부어있는 것 같아요. 붓기가 많이 빠진 줄 알았는데 많이 빠진 게 아니에요. 제 코를 공개할게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 정면에서 봤을 때 옆에가 완전 이렇게 옆으로 부어있대요. 근데 옆라인 그리고 원래는 제가 이쪽에 연고를 아예 안 넣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올라갈까봐 좀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연고를 아주 조금만 넣어주셨거든요. 근데 아직 다 좀 땡땡하게 붓기가 엄청 땡땡한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더 내려올 거지만 원래 코에 콧구멍이랑 바뀌지 않아가지고 좀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인상이 안 바뀌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콧물이 너무 나와. 여기서 어쨌든 이 코도 점점 내려올 거고 콧구멍도 이렇게 점점 내려올 거예요. 일단 붓기 레이저를 마저 받고 올게요. 여러분 오늘은 9일차고 이삿짐 빼는 날이거든요. 귀에다가 이거를 계속 꽂아줬어야 됐는데 제가 그러니까 얘를 한번 꽂았는데 계속 피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못 꽂고 있었다가 병원 갔는데 꽂아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코에 연고 바르고 이거 됐어요. 오늘은 이거 찍고 이사 브이로그도 또 따로 찍을 거예요. 뭔가 지금 부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인중이 조금 길어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 머리 감기를 실패했어요. 어제 세수를 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머리 감고 정말 시원하게 퍽퍽 씻으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씻지 못하고 자버렸어요. 오늘은 근데 정말로 짐을 빼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오늘은 돌아와서 진짜 씻을 건데 또 제가 얼굴에 각질 케어하는 거를 다 제품 올리브영에서 진짜 20만원어치를 사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찍으려고 했는데 요 밑에 있는 가오나시 멍 때문에 찍고 싶어도 뭔가를 찍을 수가 없어. 오늘부터는 먹는 걸로만 붓기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맨날 하는 마사지 기계도 제가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도 마사지를 좀 꾸준히 해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코 수술한 지 10일 만에 지금 세수를 했어요. 근데 이놈의 요 멍이 있잖아요. 사라질 생각을 안 해가지고 지금 붓기는 점점 빠져가는데 멍이 안 사라져서 오늘 그래서 요 멍을 한번 가려볼 거거든요. 메이크업으로 한번 가려보고 또 컨텐츠로 또 놓칠 수 없지. 지금 근데 엄청 피부가 너무 깨끗해졌어. 묵은 각질들 다 벗겨내가지고 진짜 깨끗해졌다. 코는 제가 원래 코팩을 하려고 했는데 코팩으로 했다가 이제 면봉으로 문지르는 과정이 아직까지 제가 코에 감각이 없는 상태라서 조금 뭔가 위험할까봐? 그거는 아직 못하겠고 오늘은 멍만 가려보고 자극이 정말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만 이용해서 또 이렇게 각질 케어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정말 효과를 톡톡하게 느끼고 있는 요거를 또 먹어볼 겁니다. 진짜 친한 언니한테 추천받아가지고 바로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시켜서 먹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이게 그냥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영상을 보면 확실히 이거 보이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먹은 게 한 5일차? 6일차부터 얘를 정말 하루에 두 번씩 먹었어요. 근데 얘는 붓기 약이 아니라 영양제인데 붓기 빼는데 효과가 진짜 좋대요. 근데 저는 이제 성형 붓기뿐만 아니라 원래도 되게 잘 붓는 체질이라서 그런 거에 관련된 영양제를 먹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얘를 주문을 해서 이제 먹고 있는데 진짜 얘를 먹기 시작한 뒤로 붓기가 너무 쫙쫙 빠지는 거예요. 얘는 이름이 원퀵이에요. 원퀵 쿠팡에서 샀어요. 이게 보면은 성분도 그냥 진짜 비타민C랑 아연 들어간 그런 영양제거든요. 근데 이거에 효과 본 사람들도 되게 많고 진짜 친한 그 언니가 지인들이 추천해서 알게 된 영양제인데 이게 성형 붓기로도 많이 먹더라 효과가 좋더라 해서 먹어보고 있는 영양제인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아비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콜라겐 패치인데 이게 붙여놓으면 진짜 시원하거든요? 지금 세안도 제대로 했기도 했고 이런 멍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코수술한 처음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요거를 해줄 겁니다. 실리프팅 해가지고 제가 이 고주파 오드를 못 썼었는데 실리프팅 한 지 꽤 돼서 고주파 써도 되겠지 이제? 고주파 오드를 좀 써줘야 이 얼굴에 붓기가 정말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경락 모드만 해도 붓기가 진짜 잘 빠지긴 하는데 이 있는 쪽으로는 경락 모드하고 이 붓기 있는 이쪽을 좀 고주파 모드로 해야겠다. 이게 진짜 실리프팅하고 고주파하면 안 되거든요? 끊어질 수도 있어서. 근데 이거 실리프팅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고주파를 처음에 했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실리프팅 이게 효과가 다 사라져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봐봐, 좀 올라갔죠? 그리고 경락 모드로 바꿔서 경락은 그런 자극 1도 없어서 그냥 제일 높은 걸로 하고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그냥. 마사지만 해줘도 붓기가 쫙쫙 빠지니까 코 붓기가 얼굴 살 밑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가지고 붓기가 원래 살이 되잖아요. 이거 관리 제대로 안 해주면 다 제 턱살 되는 거거든요. 코 붓기도 중요한데 얼굴 붓기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붓기 많이 빠졌죠, 여러분? 저 화장하면 얼마나 예쁠까요? 오랜만에 영상을 정리 좀 해야겠어. 짜잔! 어머님 네 살면 좋은 점. 숙식 제공. 강아지도 봐주심. 로키 고구마 진짜 좋아하는데. 좀 짜줄게. 좀 조금 산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엄청 달다. 이거 먹어. 엄청 달지? 응! 어떻게 이렇게 달지? 아, 이 집 고구마가 달더라. 곰곰이 거 달더라. 곰곰? 쿠팡이요? 이거 삶은 거예요? 아니, 에어프라이어 구운 거. 아, 맛있다. 어떡할까? 달게 만들어. 아. 고구마 자체가 그 고구마가 단 고구마더라. 맛없는 건 진짜 맛없던데. 그래서 이 고구마를 지금 두 번째 시켰거든? 다 괜찮대. 곰곰 고구마? 오랜만에 올리브영 쇼핑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라카 립만 잔뜩 사왔어. 그리고 어뮤즈 쿠션을 샀는데 이거 제가 써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되게 가볍게 말려가지고 얇게 하려고 이거랑 기획 세트로 있길래 이거 사왔고 진짜 제가 보자마자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팔레트가 너무 예쁘죠? 핑크핑크하고 바로 사왔어. 심심하니까 오늘은 다크서클을 한번 이렇게 멍을 조금 가려볼게요. 이거는 그냥 제가 메이크업 영상 찍기 전에 멍이 커버가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드라마 보면서 멍이 뭐 여기까지 이 노란 멍 귀에서 타고 내려와가지고 이게 브러쉬로 하면 더 얇게 될 텐데 지금 브러쉬가 없어가지고 밀착을 잘 시켜줘야 돼요. 최대한 눈가까지 이것만 깔아줘도 노란 멍이 확 가려지죠. 이게 보라색이랑 노란색이 서로 보색이 되잖아요. 근데 이 한 얼굴에 이게 같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 노란색의 보색인 붉은색을 얹고 이제 이 보라색을 가리려고 노란색을 얹으면 초록색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진한 것부터 여기는 한번 가려볼까요? 한번 이렇게 얹어주고 시작을 해. 아직 여기가 근데 초록색이 돼서 이거를 조금 더 해봐야 돼요. 조금 어두운 톤의 컨실러를 깔아야 될 것 같아. 오. 여러분 여기 밑에 약간 이렇게 초록색처럼 올라오는 좀 이 안 가려지는 멍이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일단 컨실러를 하나 시켰거든요. 이거는 노란색으로 가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노란색깔 컨실러가 없어서 좀 주황색 립 같은 게 있으면 주황색 립을 얹어놔도 괜찮아가지고 그렇게 해보려 했는데 그 주황색도 없어요. 파워 쿨톤은 이런 색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일단 시켜가지고 한 번 더 해보고 영상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우와 여러분 저 메이크업 다 했는데 입술 너무 예쁘죠? 입술 진짜 예쁘죠? 입술 이거 올리브영 가가지고 산 건데 라카의 프로티 글램 틴트 듀이거든요? 102호? 근데 저 진짜 기대를 하나도 안 했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딱 발랐는데 착색도 진짜 예쁘고 여기 광택 도는 게 약간 정말 탕후루 립처럼 광택이 돌아가지고 정말 잘 샀다. 근데 다른 것들도 이것도 발라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이렇게만. 이제 영상 옮기고 일 좀 하다가 이따가 저녁에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시할아버님, 시할머님 이렇게 저랑 다섯 명이서 해먹으러 가기로 했다.
묻는 것도 없네. 진짜 예쁜데? 여러분 이게 고프로로는 이 예쁜 모습이 잘 안 담겨가지고 지금 카메라 켰는데 진짜 이 영상이 어느 브이로그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을 남겨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고프로에는 이 메이크업 색감이 너무 안 담기더라고요. 이 메이크업을 기억을 해놨다가 그대로 제가 나중에 또 할게요. 지금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뻐. 마음에 들어. 여러분 저 오늘 오랜만에 메이크업을 찍고 왔거든요. 이제 메이크업 한 모습을 코수술 후기에 영상에 찍은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제 좀 이 메이크업 하고 나서의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 거잖아. 맞지? 그래가지고 이제 경과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메이크업을 한 채로 이렇게 또 영상을 켜봤습니다. 오늘 코수술한 지 딱 11일 차 되는 날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냥 딱 얼굴 간단하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2주 때 딱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3주, 4주까지 딱 보여주면 붓기가 그때는 많이 가라앉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화장을 해놔가지고 붓기 같은 게 조금 많이 티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어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라이브 방송까지 정말 2시간 동안 했고 지금 코가 아직 붓기가 정말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도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일단은 제가 왜 마음에 드냐면 정말 유행하는 코가 아니고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코가 된 것 같아서 그 점이 제일 마음에 들고 제가 고민했었던 부분들이 붓기가 빠지니까 개선이 된 게 눈에 띄더라고요.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옆모습 봐도 너무 예쁘죠? 멍 같은 거는 아직까지 이 밑에 가오나시 멍이 들어있거든요. 인중이 조금 땡긴다는 느낌도 아직까지는 있고 그냥 전체적으로 되게 많이 부어있는 상태예요. 멍도 아직 안 빠졌고 부어있는 상태인데 코도 좀 막히고 근데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돌아다니면 코수술을 했나? 약간 이 정도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르는 정도까지 조금 빠진 것 같아요. 아직 근데 이쪽 끝에가 그러니까 여기는 저 더 이상 안 빠졌으면 좋겠는데 아직 정말 단단하거든요. 붓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끝에가 조금 더 내려와야 된대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도 제가 절골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여기 양쪽 붓기가 좀 똥똥해 보이는 게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코수술을 한 지 어느덧 한 달 차가 되었더라고요. 어느덧 정말 4주차까지 되어가지고 후기를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지금 이제 4주차가 됐을 때 제 상태는 옆에서 봤을 때 이제 이 라인은 이제 딱 요렇게 굳어진다고는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손으로 만져보면 콧대는 붓기가 없는데 이 코끝에가 살짝 이 부분이 약간 조금 부어있긴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 부분은 붓기가 조금 빠져야 될 것 같고 이제 남들이 봤을 때도 제가 여기 콧대 때가 아직 조금 부어있는 상태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절골을 했잖아요. 넙대대 해보이는 게 싫어서 이 양쪽을 절골을 했는데 여기가 아직까지 조금 넙대대 해보이는 게 이게 제가 붓기인 건지 아니면 절골이 잘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랑 뭐 주변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점점 콧대가 되게 얇아진대요. 가늘어진대요. 그러니까 뭔가 붓기일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이 큰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콧대 붓기가 아직 덜 빠진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브이로그를 또 찍긴 찍었지만 정말 제가 붓기가 진짜 안 빠지는 체질이에요. 원래 왜냐면 제가 너무 잘 붓는 체질이어가지고 근데 그 영양제를 추천받아가지고 먹고 난 뒤로 붓기가 너무 쫙쫙 잘 빠지는 거예요. 뭐 야식 먹는 것만 아니면 잔붓기 같은 게 부종이 조금 가라앉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제가 다리 아픈 거에도 뭔가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 원퀵이라는 영양제를 먹고 나서 다리가 덜 붓는 느낌이 나면서 다리가 좀 편안한 느낌이 나요. 약간 갑자기 TMI로 빠졌지만 어쨌든 그거 먹으면서 제가 이 코 붓기에도 많이 도움이 됐다는 점. 제 코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정면에서 보면 이런 코 느낌이고 이제 여기서 옆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이번에 코 수술을 하고 나서 만족스러운 점이 뭐냐면 저는 원래 얼굴이 되게 비대칭이거든요? 다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왼쪽 얼굴이 조금 더 긴 편이에요. 코도 약간 그래서 이렇게 비대칭이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뭔가 코 수술을 하고 나서 저는 콧구멍도 짝짝이가 안 됐고 오히려 이 비대칭이 조금 개선이 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너무 이쪽 얼굴이 비대칭이 심해서 이쪽 얼굴으로는 뭐 사진 같은 걸 잘 안 찍었는데 코 수술하고 나서 진짜 이쪽 얼굴이 너무 제가 봤을
봤을 때 너무 괜찮아져가지고 진짜 이쪽 얼굴로 사진을 정말 많이 찍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차쯤 되니까 세수하는 것도 꽤나 자유로운 상태고 화장할 때는 아직까지 코끝에 이쪽에 감각이 아예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를 만지면 느낌이 진짜 이상해요. 약간 이렇게 손가락 두 개 겹쳐놓고 만지면 약간 뭔지 알죠? 외계인 손가락 만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여기 또 약간 외계인 코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느낌이 이상해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코를 만지는 것 같지 않은 느낌? 내 코와 남의 코 그 사이? 정말 느낌이 이상해요. 이거는 차차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저는 흉이 이만큼 남았는데 이게 아직까지 한 달 차밖에 안 되기도 했고 차차 좋아진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흉터 연고 바르려고 노스카나겔을 사왔거든요. 그래서 노스카나겔 열심히 발라줄 겁니다. 뭔가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혼자 이렇게 샬라샬라 말하는 것보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거를 따로 모아서 또 Q&A를 찍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제가 진짜 항상 이런 영상을 찍을 때 말씀을 드리지만 병원 정보는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정보를 물어보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또 제가 이렇게 코 수술 후기를 업로드하는 건 어차피 우리 소중이 분들이 내 코의 변화를 궁금해할 거기 때문에 그게 너무 재밌어 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찍은 거고 절대 절대 성형을 권장하는 영상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